자, 잠시만요. 보자. 최연이 왔다 갔고. 서희. 해설이고, 해설이고, 해설이네. 자, 선택의 의문문 계속해서 문제 풀이고요. 선택의 의문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딱 하나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선택의 의문문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의 문제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자, 문제 제목은 아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다섯 쌍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아무거나 정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요 정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정도고요. 자, 그래서 두 문장이 한 개의 선택 의문문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뭐 더하기? Is there a goat? 더하기? Is there a sheep? 뭐, 저것은 뭐, 뭐 염소냐? 저것은 양이냐?를 한 문장 만들면 Is that a goat or a sheep? or a sheep이야, or a sheep이야, or a sheep. Is there a goat or a sheep?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 Sally ride a bike? Can Sally ride a horse? 얘는 뭐 셀리는 자전거 탈수 있니? 셀리는 말탈 승마 할수 있니?를 선택 의문 만들면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or a horse. 자전거 탈수 있니? 아니면 승마를 할수 있니?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오케이. 얘는 읽을 때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이 선은 얼마나 세게 읽느냐를 intonation이라고 하는데,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go to school by bus? 너는 버스 타고 학교 가니? Do you go to school on foot? 너는 걸어서 학교 가니?를 선택을 만들면,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by bus or on foot? 너는 버스 타고 가니? 아니면 걸어 가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규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래? I go to school on foot. On foot, 한 발로 가요. 오케이. 계속해서 Did you play the piano? 너는 피아노 연주했었니? Did you play the violin? 넌 바이올린 연주했었니?를 하나로 합치면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or the 바이올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규진이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I played nothing 또는 여기서는 두니까 neither of them 하겠네요. Neither of them이 뭔 뜻이냐? 둘 중, 아, 둘다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휴, 쏟았습니까? 좋습니다. I played neither of them. 나 그것들 둘다 연주하지 않았어. Neither는 둘다 아니다. 라는 얘기 할때 쓰는 어떤 표현이고요. 내 안에 not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둘다 연주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쭉 대화하는 거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Is your uncle tall or short? Is your uncle tall or short? 라고 물어봤더니 My uncle is tall. My uncle is tall.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어색합니다. 얘를 반드시 뭐라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얘는 반드시 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계속해서.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했더니 I already ordered ordered spaghetti. spaghetti. 스파게티. I ordered spaghetti. 계속해서.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했더니 I like fish better. I like fish better. 자, 요거 이제 곧 2학년 될때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I prefer fish 라고 했네요. I prefer fish. prefer의 영영풀이가 like something better의 뜻입니다. like something better. 그러면 prefer의 뜻을 우리말로 말하라고 그러면 뭐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I like fish better. I prefer fish. 됐습니까? meat 셀수 있다 없다? fish 셀수 있다 없다? 있는데 복수형인 거죠, 지금. 생선들을 더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라는 거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This bag yours or hers? Is this bag yours or hers? 하면 되겠죠? Is that bag yours or hers? 또는 is 됐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는 주스와 우유 중에 어느 것을 원하니? Which do you want to buy? Which do you want? 하고 심표하고요. 그 다음에 juice or milk. 오늘은 되네요.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만약에 규진이한테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라고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I want I want juice.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보니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지 않나요? Which you do you like, juice or milk? 됐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스도 그렇고 밀크도 그렇고 하다시 너라면 어떤 하다시랑 어울리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런 말 넣어도 되겠네요. Which would you like to drink? 어느 걸 마시고 싶니? Which would you like to drink?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꿨어도 된다? Drinking으로 바꿨으면 된다 하는 순간 딱밤딱 맞으면 되겠죠. 자, like하고 would like는 다르게 봐야 된다 했습니다.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라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라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라고? 됐습니까? like하고 would like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would like는 to도 밖에 안 돼.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을 would like 썼을 때 like처럼 보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가 의문문은 좀더 어렵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가 의문문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 1번, 2번, 3번 많이 설명했었어요. 자, 그러면 알맞은 부가의문을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마이크. Mike can't swim well, can he? Can he? 뒤에 생략된 말은 Mike can't swim well, can he? Can he swim well? Can he swim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고 여기에도 또 어떤 규칙이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못한다면 뭐라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수영을 잘 못한다면? No, I can. He can. No, he can이야? He can't. 그렇지. No, he can't swim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y father washed the dishes, didn't he? Didn't he? Didn't he? Wash the dishes. Didn't he wash the dishes? 해석하면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했었다? 안 그랬었나? 하면 되겠죠. 안 했었나? 설거지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래 안 했어. No, he didn't. No, he didn't wash the dishes. 됐습니까? 이거 보고 또 무슨 다음에 이어질 무슨 의문문? 부정 의문문. 됐습니까? 부정 의문문은 뭐 할 때 조심해라, 대답할 때 조심해라.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에 이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라. 이거 안만 길어봤자 꼭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not 없죠? not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규칙들 계속해서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don't you?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don't you? 해석은? 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면 Yes, I get up early. I need. get up early 해도 되고 쓸데없이 귀찮은데 get up early 줄일 수 있나? I do. Yes, I do. Yes, I get up early. 다음에 Miss. She? A science teacher, don't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송시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에요. 송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보통 해석하면 송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다. 아니니 이랬고요.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면 No, she isn't. 그래, 과학 선생님 아니다. No, she isn't.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t will rain tomorrow. Want it? Want it? 해석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비가 올 거라면 Yes, it will. 아니야. 비 내릴 거야.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거야. 아닌가? 아니야. 비 올 거야. Yes, it will. 계속해서 You can climb a tree, don't you? Can you? Can you? 계속 너는 나무를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 있니?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면 Yes, I can. Yes, I can. 할 수 있냐? Can you? Yes, I can. 그래, 할 수 있다. 부정 의문문 아니죠. 그래서 yes가 그대로 우리말하고 똑같이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니? Can you? 그래, 나 할 수 있어. Yes, I can. 그래, 나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너 The babies are very cute. Aren't they? Aren't they? 그래서 아기들이 엄청 귀엽다. 안 그렇니? 했고요. 이건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하라 했는데 안 했고요. 귀엽지 않다면
자기들 엄청 귀여워. 안 그래? 그래. 안 귀여워. 됐습니까? No, they aren't. 계속해서 they. They won the soccer game, didn't they? They won the soccer game, didn't they? 그들은 축구 시합에서 승리했었다. 아니었었나? 졌다면? They didn't. No, no, they didn't The soccer, I mean the win the game. 타고 게임. 그래, 이기지 못했어. 부정의문이죠? no가 yes 되고 yes가 no 되죠. 계속해서 알맞은 말 대화 완성해 달랍니다. 안 만다. Amanda was a good singer, wasn't she? wasn't she? 했더니 No, she wasn't. no, she wasn't. 해석해 주세요. 아만다는 좋은 훌륭한 가수였다. 가수였다. 안 그렇니? 안 그랬었니? 그랬더니 그래, 안 그랬었어. 그래, 안 그랬었어. 노래 겁나 못 불렀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B의 생각은 의견은 아만다가 노래를 잘 불렀단 말이야, 못 불렀단 말이야. 에이의 의견은 아만다가 노래를 잘 불렀단 말이야, 못 불렀단 말이야. 잘 불렀단 말인 거야. 자기 생각은 잘 불렀다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확인받으려고 부가의문 붙여서 안 그랬었나 그랬더니 그래 못 불렀어 이러고 얘기하는 이런 이좀 맥빠지는 대화입니다. A로서 맥빠졌겠죠. 둘의 의견은 이런 거 이제 좀 부정의문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낼수 있는 건 둘의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그다음 계속해서 에릭. Eric can't solve the problem, can he? Eric can solve the problem, can he? 했더니 Yes, he can. He is very smart. Yes, he can. 그래서 해석은 Eric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니? 할수할 있니? 수 있니? 그랬더니 그래야 아니야. 아니, 할수 그래, 그 그는 할 수. 이게 아 부정의문입니까? 할수 있. 에릭 그 문제 해결 못하잖아. 할수 있나 그랬더니 그래, 할수 있어. 그는 엄청 똑똑해. 그럼 A는 풀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풀수 없다고 생각하는 풀 거야? 수 없다. 풀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추측을 상대방한테 확인받고 싶은데 얘는 동의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았어. 않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잘 부른다 생각했고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둘의 의견 달라. 얘는 못풀 거라 생각했는데 푼대. 계속 의견이 달라져. 그다음 계속해서 3번. You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Do you? 했더니 No, I don't. I'm I'm on.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어떤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가지고 있지 안타. 않다. 그렇니? Do you have 가지고 있니? 여기를 내가 그래서 자꾸 이걸 하는 거야. 이거. Do you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갖고 있냐? 형제자매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없대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야, 그래야. 아니, 난 없어. 나는 뭐다. I'm an only child의 뜻이 뭐예요? 난 외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가 의문문이 조금 더 난이도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엄청 피곤하다. 안 그렇니?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질문인 거예요, 이거? 근데
니까? You are very tired. Aren't you?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피곤하지 않으면 Yes. I don't know.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Tired. No, I'm not tired. 그렇지 않니? 아니? 아, 그래? 난 안 피곤해. 참. 됐습니까? 이번엔 부정의 부분이죠. 해석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아니라고 할지, 그래라고 할지, 사실은. 됐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not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생략된 것까지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 그렇지. 무슨 시제 질문이에요? 현재. 오케이. 그래서? Sarah don't like to play tennis. Don't play tennis. 그 다음에 뭐? Do she. Do she. 오케이. 와, 나 이거 생 처음 본다 이런 거. 이런 문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지구상에.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Yes. She will like. Right. 얘 뭐 난리 났다, 그치? 내가 지금 이제 옵션으로 틀린 거 나왔을 때 빨간색 밑줄 쳐지는 거 쳐지는 기능을 없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거 그 옵션 켜볼까 한번? 어? 켜볼까 옵션? 어? 안 켜도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옵션 언어 교정. 해놓고, 아 이거는 새로 고치면 안 되는구나. 브라우저가 아니라서. 그러면 검토 들어가서, 언어에서, 언어에서, 아, 뭐, 언어 교정 안 나오나? 음성, 소리 내어 읽기. 재입력 해볼까? 옵션에서 안 되는구나. 아, 더 들어가야 돼? 아, 참네. 아, 편집기 기능이 있었는데. 따로 플러그인으로 넣어줘야 되나? 벌써 가냐?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동. 자, 봐, 찾아봐. 뭐가 틀렸어? 와, 이런 게 있어? 응? 이런 게 있어? 두시? 두시, 두시 하냐? 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세라 안 만기려봤죠? 아, 아. 아? 아? 어? 중이 올라가는 놈이 이걸 보고 아? 라고? 다 고쳐 이놈 시계야. Sarah doesn't like to play games. Does she? 와, 아, 깜짝 놀랄 일. 깜놀 깜놀. 와. 그래서 뭐? Yes. She likes.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대동사. She does. 됐습니까? 깜짝 놀랐네. 오줌 지릴 뻔했네 내가. 와, 내가 여태까지 뭔 짓을 했나? 허공에 닿다고 얘기를 했나? 와, 깜놀 깜놀. 똥개야.
그다음 계속해서 부정 의문문은 앞에서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앞에서 부가 의문문 할 때 벌써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티나는 키 큰 소년을 알지 못하니 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알아 이릅니다. 그래서 Doesn't Tina know the tall boy? 그랬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고요. Does는 뭐 대신 왔어? Yes, she know the tall boy. Know him. Yes, she know. 아, 아직도 she know야? 아직도 she know냐고. 아, no. 아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중1 때 뭐 킥해봤자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어, no 하는지 no's 하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시노냐고 시노는. 계속해서 베이커 선생님은 너에게 화를 내지 않니? 그랬더니 응 화내지 않아. 그래서 No, he isn't. 뭐냐? Isn't. 화내지 않았니입니다. 무슨 시제겠어? 무슨 시제겠냐고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뭐? Was Mr. Baker angry at you? Was Mr. Baker angry at you? 그랬더니 Wasn't. Wasn't Mr. Baker angry at you? 했더니 대답이 No, he wasn't. No, he wasn't angry at me. 이걸 꼭 하세요. 그래야지 was를 할지 wasn't가 할지가 좀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No, he wasn't angry at me. 귀찮더라도 자꾸 틀리는 놈들은 이걸 하셔야지 익숙해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시를 이해할 수 없니? 그랬더니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Don't you understand this poem? 오케이, 이거 혹시 안 보여요? 너는 수영할 수 없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Can you understand this poem? Can you understand this poem? 그랬더니 Can't you understand this poem? 너나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한 번에 안 끝내는 거지. Can't you understand this poem? 했더니 Yes, I can Yes, I can. understand this poem. Yes, I can understand it.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다음 대화의 빈칸에 얼마든 대답을 써라.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Aren't you parents? Aren't your parents at home? Aren't your parents at home? 했더니 No, they aren't. They are at the office. They are at the office. 해석. 너희 부모님은 집에 있지 않니?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 안 계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내가 왜 이거를 귀찮게 다 타이핑을 하는지는 알죠? 그러면 왜 이걸 안 했나요? No, they aren't. 홈. at home. They are at the offic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계속해서 don't you? Don't you like Italian Don't you like Italian food? 했더니 food? Yes, I do. Do Yes, I I like like it. Italian? Yes, I like it. Yes, I do. My My favorite food favorite food is is Italian Italian food. food. 얘는 뭐 해석할 필요 없겠고요. 안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니야,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태리 음식이야. 그래서 3번.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그랬더니
No, he isn't. No, he isn't a firefighter. He is a policeman. 그래서 너 누구 삼촌 소방관 아니시니?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경찰관이야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didn't miss Smith. Smith order a cup of coffee. 했더니 no she didn't. No she didn't order a cup of coffee. She ordered lemonade. 그래서 스미스 아줌마는 커피 한 잔 주문하지 않았었니? 그랬더니 그래 주문 안 했어.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주문했어. 계속해서 Isn't it James's birthday today? And James라고 읽으면 됩니다. James스가 안 되기 때문에 Isn't it James' birthday today? 그랬더니 Yes, it is James' birthday today. Yes, it is James' birthday today. Today is his birthday.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 배 안 고프니? Don't you hungry? Don't you hungry? 그랬더니 아니야, 배고파. Yes. Yes, we 그 두 쓰려 그러면 yes, we hungry. 너 자꾸 뭐 나 뭐야 그 관광 시켜 주는 거야? 어? 나 관광 시켜 주는 거야? 이상한 나라 관광 시켜 주는 거야 나? 생전 처음 보는 문장이 계속 나온다 와.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라니까. Don't you like it? Don't you like it? Like의 뜻은? 좋아하다. Hungry의 뜻은? 배고파하다. 아. 배고픈. 와, Hungry가 배고파하다구나. 그럼 해피는 행복해하는 거고 sad는 슬퍼하는 거고 그치? 어? 그럼 sad movie는 슬퍼하다 영화고 그치? 어? 응? hungry boy는 배고프다 남자애고 그치? 어? 아니 뭐 이상한 나라 구경시켜주냐고. 와 관광가이드 니가 만약 관광가이드 되면 대박치겠다 야. 기상천외하다 뭐 그래서 Are you hungry? Aren't you hungry? Aren't you hungry? 그랬더니 Yes, we are. Yes, we are hungry. Yes, we are. 뭐 하십니까? 웃음이 나오냐? 난 심각한데 지금. 뭐 그렇게 무슨 씨라는 얘기를 내가 귀에 딱지 않게. 귀에 진짜 뭐 피나겠다. 귀에 피나겠어. 무슨 시 무슨 시. 그래서 토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Doesn't isn't 아니야? Isn't Tony like soccer? 그랬더니 그래 안 좋아해. Yes, he is. 이러면 되겠죠? 됐죠? 뭐, 틀렸어 너? 틀렸어? 아 네가 쓴 거 이게 답이잖아. Isn't Tony like soccer? Yes, he is. Yes, he is.
네가 하도 이상한 나라 구경시켜 주길래 나도 해 봤다. 그래서 뭐? Doesn't play like soccer. Doesn't play like soccer? 그랬더니 No, he doesn't. Like soccer. 됐습니까? 이게 부적 의문문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쭉 하고 여기까지죠. 프로 왔습니까? 왜? 왜 좀 쉽게 봐라 이거. 아, 진도 빨리 나가고 싶다고? 알았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 오케이 다니다가 그만하는 단어 읽는 게 이게 좀 빨리 안 따라와서 그렇지. 자, 문장의 형식인데요. 문장의 형식은 2학년 2학기 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2학년 2학기 때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얘만 집중적으로 해. 2학년 2학기 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학년 때 다 한 거란 말이야. 자, 2학년 1학기 때 내가 뭔 얘기 했냐면 2학년 1학기 때 엄청나게 좀 엄청나니까 너무 겁주는 건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나만 잘 따라오면 돼.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라는 걸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못 본 거 없어. 이거 수요동 사형식 하면서 네가 무슨 얘기를 계속 들었냐? AB. 그 AB란 얘기 계속 듣고 수요동사 give AB. 뭐야? 여기서 뭔 얘기 할 거냐? give AB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give B to A 할 때도 있고 to 쓸 때 있고 for 쓸 때 있고 of 쓸 때 있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of 쓸 때라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무도 안 떠올려주고 지금. ask 아 그럼 for 그 ask입니다. 기억이 저렇죠. 1, 2, 3형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 이과를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사실은 어떤 문장을 모든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 안에 다 포함이 돼. 이 세상 어떤 문장이라도 영어 문장이라면. 근데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몇 형식인지 맞춰라 라는 문제가 물론 여기서 나오긴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사실은 별로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완성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형식을 할 때 끊어읽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끊어읽기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문장의 형식이란 얘기보다는 문장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더 나아 보여. 됐습니까?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문장만 얘기하느냐, 평범한 문장만 얘기해. 그러면 어떤 문장은 뭐 평범한 문장 말고 안 평범한 문장도 있나요? 안 평범한 문장 봤잖아. 감탄문, 명령문, 부가의문문 이런 것들. 걔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여기서. 평범한 문장 뭐 나는 오늘 아침에 뭐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이런 문장 얘기하는 거지.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를 완성시키라고 그랬는데, 자 끊어읽기에 대해서 보면 일단 뭐 끊어읽기 하면 제일 먼저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생각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끊어읽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누가. 그렇죠. 누가 다죠. 이거 찾으라고 맨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문법 버전으로 하면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장에게 뭘 던져본다. 여섯 가지 질문 을 던지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도 되고 어떻게도 되고 왜 그거별로 이런 표시를 계속 하죠.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거지 뭐 우리말에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초등학생한테 이런 문장 보여줬어.
The pictures on the desk isn't hers. 이거 보여줬어. 그치? 초딩이 뭐라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이 문장을 초딩한테 보여줬을까? 형용사. 이 문장. On the desk. 어, 일단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 그쵸, 맞는 문장이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쵸? 그리고 해석을 써보면. 뭐? 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냐고. 어? 초딩한테 야 이거 어디 틀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밑 먼저 밑밥을 딱 깝니다. 밑밥을 뭐라고 깔았냐. 밑밥은 이렇게 깔았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게? 물어봤어. 초딩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Isn't hers가 맞아요. 이랬겠지. 그럼 초딩한테 물론 이런 거 표시 없이 보여줬지.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딱 보여주고 나서 근데 이거 어디 틀렸다? 찾아봐 이랬어. 못 찾더라고. 너처럼. 어? 당연히 이거 뭐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 당연히 aren't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끊어읽기의 세 번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에서 요 세 가지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거기 플러스 어떤 지식도 필요하냐면 일단 끊어읽기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 그래요. When, where, how.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부사라 그러죠. 그러면 부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일은 뭐다? 동사. 수식어이라는 거. 수식어. 그냥 장식품.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장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력이 없어. 됐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아무리 있어도 뭐 6형식, 7형식, 8형식 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플러스 해야 될 지식이 뭐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뭐냐? 우선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을 하는 거. 얘들이 뭐에 영향을 끼친다? 문장의 형식을 좌우합니다. 주동 목보. 주동 목보라 할까? 그게 좀 더 입에 있나? 뭐. 주동 목보. 주동 목보가 보목이라도 상관없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들이 문장의 형식을 좌우하는 요소들이다. 자, 동사 빼고 얘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그 다음에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네. 보호, 명사 보호일 때 what에 대한 대답이네. 형용사 보호일 때는 how에 대한 대답이네. 그쵸? 자, 내가 얘기한 거 지금 동사 빼고는 전부 다 뭐 아니면 뭐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부사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하면 끊어읽기 무지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누가 부사인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여기서 몇 가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게 문장이 몇 형식인지 물어볼 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누가다와 목적어 보호다. 두 동은 누가다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요렇게 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뭐 막 되게 막 내가 네 나이 때도 똑같이 이거랑 거의 똑같이 쓰인 글을 읽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생각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목적어와 보어도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 필요 없을 때도 있다. 영어 문장은 목적어와 보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형식을 나눌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다라 그랬어. 그래서 기본되는 문장을 보고 일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이따 일형식을 할때 뭐라고 얘기할 예정이냐면, 일형식은 누가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는 거야.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그런 게 일형식 문장이야. 뭔가 좋은 일이 어젯밤에 뭐 발생했었다. 이것도 일형식이야. 누가 다 따져보고 누가 뭔가 좋은 일이 뭐 했다 발생했다 빼고 남은 거는 어젯밤에 밖에 안 남았어. Something good happened last night.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런 것도 일형식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in the east where에 대한 대답, last night when에 대한 대답, 누가 다 빼고 나니까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호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형식이라 그래. 보호가 들어가면 뭐 어떠니 어떻다 된다든지 것이 것이다 되면 그때부터는 이형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뭐 he is happy라든지 she is a student 이런 게 대표적인 이형식이야. 보호가 있으면 이형식이 됩니다. 보호가 있다. 주격 정확하게는 주격 보호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하고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동사의 목적어, 동사 뒤에, 동사, 아니, 목적어라 하면 동사 뒤에 무엇, 이런 질문, 누구,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게 목적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든지, I want to go there, 이런 것들이 목적어 하나 있는 삼형식이야. I love you. I want, 나는 원한다. I want it, 그것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3형식이고, 그 다음에 4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런 거 되는 거.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몇 형식이 되냐? 목적어가 한개 있으면 3형식. 목적어 한개 있으니까 1형식 이러면 안 돼. 1형식은 기본이라서 누가다야, 누가다. 목적어 한개 있으면 삼형식, 두개 있으면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라는 말을 오형식이라는 문장을 설명할 때할 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문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이제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가 몇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개라 했잖아. 그래서 누가다 하고 목적어 보어. 자, 선생님 이제 수업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 그냥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쓰려 그러면 기니까 주어는 subject라고 해서 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verb니까 v라고 표시해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object니까 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어는 complement니까 C 이렇게 기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쓰는 기호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섯 개 종류로 나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영어 문장은 다섯 개 종류 안에 다 포함된다. 자, 그래 놓고 일형식 해 놓고 뭐밖에 없는 거? 누가 다밖에 없는 거. 선생님 누가다 말고 딴 것도 있던데요? 야 그거 잘 따져봐봐.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수식어, 장식품, 부사, 덩어리 이런 것만 남은 거.
그래서 이제 일형식 예로 들고 있는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Katie dances well. 그럼 맨날 이제 내 수업대로 하면 누가 다 맨날 이러잖아. 그쵸? 그럼 누가 다? Katie가 춤춘다. 그럼 well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잘. How does Katie dance? 라고 물었겠지. 자, how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how가 의문 형용사일 때도 있고 의문 부사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 춤추다? 잘 춤춘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how는 의문 부사인 거야. 그래서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었더니 how does Katie dance?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well은 형식을 따질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의미는 중요해.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잘 춘다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냥 춤춘다고만 얘기한 거지.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야. When, where, how, why. 누가 다 빼고 when, where, how, why가 만 남았으면 그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은 내가 아까 전에 뭐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형식이라고 그랬어? 보어가 있으면. 그래서 S, V와 C로 이루어진다. SUV가 아니고요. SVC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 같은 경우에 문법을 설명할 때 보어란 말을 극도로 혐오해. 왜냐하면 암만은 우리말에는 보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의 이 명사와 형용사를 명사보호 또는 형용사보호라고 한다. 자, 국어 문법 좀 배우나요? 서술어라는 거 들어봤어?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서술어는? 서술어라는 거 못 들어봤어? 자, 국어 문법에서는 동사라고 안 하고요. 서술어라 그래 대신에. 서술어가 동사 같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뭐 예로 나와 있는 문장 읽어 볼까요? My father is a doctor. 우리 아버지 의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호가 있는데 뭐가 뭐 됐다. 것이다 됐죠. 자, 그런데 이 형식에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형식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죠 그쵸?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 형식일 거야. 어떠니 어떠다 했으니까. 근데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야? You look happy 이것도 이 형식이야. 왜냐하면 뭐 이거 하나 문장의 구조는 똑같기 때문이야. 왜? 여기다가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얘를 뭐로 바꿔도 룩으로 바꿔도 이 비동사도 동사고 룩도 동사잖아. 이것도 이 형식이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 거냐면은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런 말이 나와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근데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도 이 형식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 백날 얘기해도 이해 못하고요. 자,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거의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규진이가 수업 들어오는데 애가 막 방시방시 웃으면서 막 들어와. 응? 어제 아빠가 아이패드 신형으로 선물 줬나봐. 선생님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애가 막 웃으면서 들어와. 그럴 일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규진이가 막 웃으면서 들어와. 그러면 You look happy. Are you happy? 라고 내가 묻겠지. 그랬더니 뭐 Yes, I am 이랬어. 그러면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결국 똑같아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형식의 가장 이 형식을 만드는 대표 동사는 뭔데? 결국은 비동사인데 뜻이 요만큼 달라진 것도 계속해서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형식 문장은 뭐 SVO인데요. 목적으로 오라 한다 했죠.
근데 목적어가 몇 개냐? 목적어가 동사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면 삼형식이라는데, 자, 뭐 이렇게 써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결국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동사 뒤에 whom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요.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다 그러면 가끔씩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이 doctor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습니까? What is your father라고 물었습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그 생각하기 전에 지금 문장의 뜻이 의사가 의사다, 것이 것이다 됐다는 걸 생각하란 말이야. 그 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녀석은 물론 whom과 what에 대한 대답 I like you 이런 게 삼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I like ice cream 이런 것들, I want to go there 이런 거 보고 삼형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어를, 자, 일본 놈들이 보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다시 이 형식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삼형식하고 이 형식 하도 헷갈려 하니까 내가 자꾸 비교하면 설명합니다. 자, 보어라는 것은 마치 이 녀석이 중간에 있는 동사가 마치 수학의 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등호.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결국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때 뒤에 나오는 것이나 어떤을 보고. 됐습니까? 그래도 이해 못하고 나중에 또이 문장 보여주면 이게 몇 형식이야 그러면 또 삼형식입니다 이런 애들 나온다니까.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삼형식 예로 들고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vegetabl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Vegetables, what do you like, 줘.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father, 줘. 하지만, 자, 얘는, 여기다가, 얘 대신에 이거 써볼까? 이런 순간 뭐가 된 거야? 채소다. 야채다. 됐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what에 대한, adapter도 what에 대한 대답, vegetables도 what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아. 둘다 명사란 말이야. 근데 위에는 것이 것이다 됐기 때문에 보호라 그러고요. 이건 나는 채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죠. 나의 좋아함을 받는 대상이죠. 목표물이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한다. 얘를 보고는. 됐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이제 사형식. 자, 사형식은 아무 동사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특별한 세례명을 받아야 돼. 뭐라는 세례명을 받아야 되냐? 수여 동사. 만 사용식이 됩니다. 자, 수여 동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중학교 때 이해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야 되는데요. 중학생들한테 수여 동사를 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자, 중학생이니까 너는 중학생들 버전 수여 동사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뭐뭐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수여동사라고 합니다라고 설명할 거야.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A에게 B를 주다, give 이런 게 수여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A에게 B를 가르쳐준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teach AB 되니까 teach도 수여동사라는 박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A에게 B를 보내주다도 말이 되니까 send AB가 되고 send라는 녀석도 수요동사란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send AB, give AB, show AB, teach AB. 그럼 cook AB가 될까 안 될까? 되겠지. A에게 B를 요리해준다. paint AB, A에게 B를 그려준다. 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수요동사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법을 갑자기 중학교 때는 안 배워. 중학교 때이 문법은 안 배우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문법은 몇 학년 때 끝난다 했냐면 중3 때 거의 다 끝난다 그랬잖아. 그 남아있는 거 조금 남아있는 거 고등학교 때 조금 더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문법이 나타나냐면 이런 문법이 나와. 한번 읽어봐. 뭐? 수요 동사와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이게 뭐냐? 뭐냐?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있어. 제공하다. Provide. 이건 그냥 드러나.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Provide란 동사가 있어. 그럼 Provide가 공급하다니까. 어, A에게 B를 공급하다. 되게 자연스럽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Provide A, B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준다, 보내준다, 뭐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 되는 애들, Make A, B, Give A, B, Buy A, B 이런 애들을 보고 수요동사라는 박스 안에 들어가고 Provide는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오,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온데 조금 요 앞에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뭘 더 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예를 보고 IO라고 할 거야. 분명히 학교 수업 시간에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라고 합니다. 그래서 IO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SV 누가다 뒤에 뭐에 주로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누구누구에게 누구한테 무엇을 이런 순서로 돼 있으면 이게 사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사형식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이따 나올 거다. 삼형식으로. 사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데 삼형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동사의 목적어는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 남아있던 녀석은 뭐의 목적으로 바꿔서 뒤로 보낸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꿔서 뒤로 보내는데 그 전치사가 to일 때가 있고 for일 때가 있고 of일 때가 있다 라는 게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형식 한번 읽어볼까요? Andy gave the girl a present. 그래서 the gir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m did Andy give a presen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Andy give to the girl? 이렇게 했죠. 그렇죠. What did Andy give to the girl? 그 여자한테 무엇을 줬니? 어? 업도데이가 왜 나타났을까?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됐습니까? 사실은 사형식은 조금 불완전합니다. 조금 불완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5형식 문장이 설명이 제일 설명은 제일 좀 뭐 할 게 좀 많아요. 할 게 좀 많은데 사실은 뭐 이제 얘기하고 나면 뭐 5-1, 5-2, 5-3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5형식 안에도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저 짜증나. 벌써 듣기만 해도 또 더 있다니 막 동공이 흔들립니다. 자, 여기 뭐 설명도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러고 있는데요. 자, 뭐 얘는 이제 뭐 기호로 쓰면 주어, 동사고 목적어니까 오고요. 목적격 부어는 Object Complement 라고 해서 OC라고들 표현하는데 뭐 이건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충 보면 되고요. 자, 먼저 5-1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5-1은 아 너 이미 만나봤네. 5-1은 5-1의 대표적인 구조는 뭐냐 하면 Call A, B야. 콜 AB가 뭔 뜻이야? 뭐 아무거나 써줄까? We call him Spider-Man.
우리는 그게 We call him Spider-Man. 저 피터 파커 지나간다. 피터 파커. 아, 말해. 응? We call him Peter. We call him Spider-Man. 우리는 그에게 스파이더맨을 말해 주었다. 아. 말. A를 B라고 부르답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Call A, B. 아. We call him Spider-Man이 뭐겠어?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아. So? So? 이 속에 무슨 문장이 숨어 있냐? So? 아. So he is Spider-Man. 어, 이 속에 뭐가 숨어있냐? So he is Spider-Man. 어? He is Spider-Man? He is Spider-Man. 이거? 스파이더맨 앞에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뭐 되고 있어 지금? 겉. 겉이다 되지. 이거 뭐야 이거? 보호네. 그치?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보호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슈퍼 우리 we call him Spider-Man이 이 문장의 주어인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겁니까? 목적어인 힘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겁니까? 물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뜻은. 그래서 얘를 그냥 보호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 위에 뭐야 이 형식에 나왔던 보호는 좀 더 정확한 명식은 주격 보호입니다. 이게 5-1이야. 그러면 5 형식 안에서 선생님이 좀 더 구분을 해놨단 얘긴데, 그럼 5-2를 보고 나서 왜 구분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 쓸 자리 있나요? 예. 자, 근데 5 형식, 똑같이 5 형식인데 조금 다른 5-2를 소개하겠습니다. 5-2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냐면, make a 어떤입니다. 100개 어떤. 이것도 5형식인데 얘는 조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5-2라 그래요. 그리고 대표는 make a 어떤이야. 자, make a 어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어떤 문장의 구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빵을 자, 뭐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문장과 she made 아, 현재로 하죠.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녀는 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So I'm happy. I'm happy.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5형식이 똑같이 5형식인데 5-1 콜 AB라고 그랬고 5-2 메이크의 어떤이라 했으니까 자 어떤 기준으로 5-1과 5-2가 구분되는 거야? 자 여기에 있는 해피를 보고 아까의 문법 용어로서 뭐야? 문법 용어로서 목적격 보호지. 근데 그 목적격 보호가 아까 전에 콜 AB일 때는 보호가 명사보호였 그러니까 5-1의 콜 AB 할 때 스파이더맨은 명사였지. 근데 make a 어떤 할 때 이번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야?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자 5-1, 5-2 그 다음에 마지막 5-3 있습니다. 5-3은 다시 ABC로 나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네가 머리가 터질 테니까. 아 원래 지금 2학년들은 작년 이때 5-3에 ABC 다 했는데 너도 할까? 나중에 하자. 자, 5-3에 정확하게는 B하고 C가 남았는데 A만 설명하겠습니다. 5-3에 A. 5-3에 A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냐? want a to do 입니다. 이게 5형식입니다. want a to do. 이게 5-3 a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뭐 간단한 문장 한뭐 엄마랑 치자. She wants me to clean my room. My mom wants me to clean my room. 이런 게 want A 자리에 목적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A 했던 거 이것들 다 목적어들이야.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3형식 이상이 된 거고, 거기에 목적격 보호가 있기 때문에 5형식이 된 겁니다. She wants me to clean my room. 무슨 얘기하는, 너무 빠른가요? She wants me to clean my room. 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 그녀가 원하네요. 그래서 누구를 원합니까? 나를 원하는데, 그 뒤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그녀는 원한다, 내가 내방 청소하기를. 그래서 내가 엄마 말잘 들어. 내가 엄마 말 되게 잘 듣는 애야. So, I clean my 마이 룸. 이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말안 듣는 놈이면 안 하겠지만. 자, 5형식 할때 계속 내가 뭔 얘기냐. So, 이러고 있죠. 5형식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사실 숨어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이다. 그냥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엄마가 내가 방 청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방 청소를 한다. 자, 근데 5-3은 사실은 5-1 아니면 5-2 중에 둘중 하나에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5-3은 따로 분리해놨지만 사실은 5-1 아니면 5-2인데요. 5-1에 포함될 것 같아? 5-2에 포함될 것 같아? 5-2. 5-2에 포함될 것 같다. 그럼 볼까? 자, To clean my room에 내가 밑줄 쳤다 치자. 내가 왜 To clean my room에다 왜 밑줄 칠것 같아? 명형부 해봐. 이게 투부 정사잖아. 명형부 해보세요. 그냥 원한다. 청소 안 되는 슬. 것을 뭐야, 그러면? 투부 정사가 뭐처럼 쓰인 거야? 투부 정사의 명사자국법이지. 그럼 사실 5-1이겠어? 5-2겠어? 5-1. 자, 내가 이거 지금 목적격 보호라 그러고 있죠. 여기 투 클린, 여기에 해피, 여기에 스파이더맨. 자. 이게 투부정서가, 자, 보호는 무슨 보호 아니면 무슨 보호야? 겉이 겉이다 되는 명사 보호 아니면 어떠니 어떻다 되는 형용사 보호 두 가지밖에 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은 무슨 보호다? 명사 보호다. 명사 보호인데, 이 명사 보호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뭐에다가 뭘 붙였어? 동사에다 투를 붙였지. 그래서 5-3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o, do나 뭐 상황에 따라서 doing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5-3으로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콜AB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콜AB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이렉트 AB 이런 것도 있어. 이렉트 AB, A를 B로 뽑다. 그 다음 메이크 A 5-2 같은 경우 메이크 A 어떤이 가장 대표인데, 그 외에도 뭐 킵 A 어떤 이런 것도 있어. 5-2에 킵 A 어떤은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겠지 뭐.
그리고 네가 배우고 있는 미대인 교과서에 특화해서 내가 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보여주고 싶냐면요. 2학년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니네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단 봐두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문장들을 소리내 읽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볼까요? She makes a good student. She makes a good student. 그다음에 She makes desks. desks. She makes desks. 발음이 좀 어렵네. 알았어. 쉬운 걸로. She makes 뭐딴걸 하지. She makes cookies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She makes me some some sandwich. sandwiches. 그다음에 She makes me happy. 오케이. 그다음에 나중에 배울 거. She makes me clean my오케이. 자, 뭐 쉬운 거부터 할까? 이거 쉽지. 그렇지? 문두시야. 그녀가 쿠키를 만든다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건 그냥 문두시야. 나에게 약간의 위치를 샌드위치를 만들어 만들어 준다. 준다. 그렇죠? 이거 방금 봤지? 그녀는 날 행복하게 만든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녀는 좋은 학생을 만든다. 그게 말이 돼? 뚝딱뚝딱 좋은 만들고 집에 학생으로 만든다. 이것도 읽어봐. 그녀는 날 의사로 만들었다.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문장일 거고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She makes a good student. 읽고 싶지 않아? 아, 그녀는 좋은 학생이 된다. 된다. make가 뭐뭐가 되다란 뜻, 이거 대신에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make의 꽃 뜻을 꼭 만들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뜻써 있으면 얼마든지 아 그냥 착한 학생이 됩니다 이 뜻이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건 어차피 2학년 때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그녀는 나를 방 청소하게 만든다. 그래. 맞아. 그리고 얘는 사실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5-3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했는데 얘가 바로 아까 전에 1 take 2는 5-3에 A였고 얘가 5-3에 B야. 5-3에 A하고 뭐가 다르냐면 5-3에 A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했었어. 근데 얘는 이렇게 한대요. 뭐 그거 쓰지 마. 나중에 할 거니까. 천천히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1, 2, 3, 4, 5 중에 뭘것 같아? 라는 얘기. 내가 왜 1, 2, 3, 4, 5, 6, 7, 8, 90 중에 뭘것 같아? 라고 안 그러고 왜 1, 2, 3, 4, 5 중에 뭘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오경식. 눈치 챘지? 1, 2, 3, 4, 5 중에 뭘까?
3형식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거 안 써도 돼. 지금은 예비야. 너한테 맛만 보여주는 거야.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1, 2, 3, 4, 5 중에 뭘 것 같아? 3. 3이 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왜? 목적어가 몇 개야? 한 개고, 얘는 이렇지만, 얘는 이러면 안 되잖아. 공통점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얘는 사람을 쿠키 만들면 안 되겠죠. 알고 봤더니 정체가 쿠키였다.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뭘까요? 그래, 뻔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 할래? 2 4 이렇게 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made me a doctor. 이거 1, 2, 3, 4, 5 중에 뭘까? 되죠. 그냥 나 의사를 만들었다며. 그럼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뭐다? 5가 되는 거죠.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죠. 그래서 얘도 5인데 5는 5만 쓰면 안 된다니까. 그쵸? 오, 다시 형용사 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5-1 됐습니까? 명사보호. 그 다음에 얘는 So I clean my room 5-3. 5-3. 그 중에 to do가 와서는 안 되는. 나중에 이제 뭐 시키는 뜻을 가진 애들 모아놓고 뭐 사역동사 이런 얘기 할 거야. 뭐 그냥 반응돼. 나중에 배울 거니까. 2학기 때 만날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기다리고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 규진이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만나가지고 규진이한테 사기치고 싶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했어. 형식에 대한 얘기.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거기 필기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보겠습니다. 1형식 뭐다? 누가 다야. 그렇죠. 누가 다? 아이고, 이상하게 써놨네. 다른 토막 있을 수 있는데 뭐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없다.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없다.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how는 부사로서, 의문 부사로서의 She dances well. 어찌 춤춘다고? 잘 춘다고. 그때의 How does she dance? 할 때 How는 How are you? 할 때 How하고는 다르죠. How are you, 규진? How are you, 규진? How are you? I'm fine.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려고? I'm fine. Fine, 어떤 시지? 그때 How는 의문 형용사. I'm fine은 몇 형식이게? 어 그래 맞아 그게 들어있어. 어 아 그럼 그 얘기해봐. 뭐 fine은 무슨 어야? 보어지. I'm happy하고 구조가 똑같지. 그러니까 이 형식인 거야. I'm fine은. 그래서 그때 how는 어떤이 되는 거야.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했어. 근데 how does she dance 할 때 how는 1형식 문장이야. She dances well. 기억나십니까? 아까 봤던 거? She dances well.
이 형식이었죠. 오케이, 누가 다 빼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남아 있으면 그걸 보고 이 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형식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형식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앞만 봐도 문장이 엄청나게 긴데도 이 형식이래. 왜 애들이 뭐해 버릇을 안 해서 끊어읽기를 안 하고 이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라는 훈련을 안 해갖고 이 형식이 이해를 못해 애들이. 근데 너는 그 훈련을 무지하게 시켰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다 빼고 남아있는 이거 그 얘기 남아있는 거 얘기해. 부사구나 전치사구라고 그랬어. 뭐 아무 뭐 부사 부사구 뭐 3일 전에가 뭐야? 3일 전에 3 days ago 이런 걸 보고 부사구라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뭐 last night 이런 거, yesterday, tomorrow 이런 걸 보고 부사라고 하는 거야. 뭐 on the desk 이런 거. Along the river가 뭐였더라?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구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수식어라. When, where, how. 지금 여기에 뭐 부사구나 전치사구 수식어와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되게 이해를 못해야 돼.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이해해? 그냥 이렇게 써놓고 뭐라 그러면 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란 말이야 지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고 그때 how는 의문 형용사 아니 참 의문 부사 why에 대한 대답들이 이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다만 있는 거 the baby cries 뭐 누가 아이들이 아기가 아기들이 아니구나 아기가 뭐 한다? 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 does. 왜 하다시 do가 아니고 does야? the baby는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요 뭐 이런 얘기 했죠. the boy shouted 남자애가 뭐 했다? 소리를 질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The boy shouted.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그 중에서 did.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when, where, how 누가 다 빼고 나서 이제 when, where, how, why 붙인 거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누가 실수 runs. 그 f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뛰는데 빠르게. 그러니까 이 fast는 fast car 할 때 fast하고는 다르죠. 어떤 달린다야? 어찌 달린다야? 어찌 달린다죠 이건. fast car는 어떤 차? 빠른 차. 그때 뭐 기억나시죠? 보통은 어떤 시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데 fast처럼 안 그런 애도 있다. 그 다음에 we live 우리들이 살았었다. near the park 공원 근처에. 그래서 near the park란 대답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다? Where did you live? 어디서 살았었니? 그러니까 이 형식이란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그동안 제가 썼던 방법대로 따라오니까 문장의 형식이 뭐 보통 학생들이 문장의 형식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너는 안 어려워할 거야. 내가 다 계획 세워놓은 대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There is, there are도 일형식이다. 일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예문.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끊어있게 하면 당연히 이러겠지. 그쵸? 누가 다 책이 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남았어?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았죠. 그거 일형식이지 뭐. 자,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특이한 이유는 보통 영어 문장은 동사 앞에 주어가 있죠. I go 이렇게. The book is very good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특이하게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특이한 녀석이란 말입니다. There는 아무 뜻도 없고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는 다른 애라 그랬어.
어쨌든 이것도 뭐 누가다 하고 나서 where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주어, of, 동사, is, 되어는 지금부터 뭐 있어요 라는 얘기 할 거예요. 아무 다 그 외에 다른 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부사구를 찾아서 밑줄을 그라 그랬는데 결국 이거 다른 버전으로 하면 여기에 얘들을 뭐 하란 얘기고 1단계 뭐 해라? 그쵸. 끊어읽기 누가 다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어읽기 안에 다 들어있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을 Y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밑줄 그으란 얘기인 거죠 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B는 뭐야? 누가 다 찾으라네요 이건 뭐.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죽일 때는 몇 가지 배우고 세 가지 배우고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거기에 곧 2학년 때 현재 완료라는 have 플러스 pp라는 거 덧붙여서 배우게 되고 별거 아니야.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별거 아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에서는 뭘 해오셔야 되냐면요. 요거 읽어보세요. Quiet고 얘는 Quite. 아 이것도 비교해야 돼? Quit. 얘들 셋이 좀 비교해 오세요. 이거 이제 몇 번째 시키는 거? 세 번째 시키는 건가요? 퀵 퀵은 안 했었는데 이거 세 번째 시키는 걸 걸? 기억 나야 되는데 이제 좀 슬슬. 그 다음에. 자, 뭐 C는 뭐 밑줄 뭐 찾아서 하는데 뭐 뻔하네요. 자, C에서는 뭘 조사해 오냐? 비사이드하고 비사이즈를 비교해 오세요.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사이드 뜻을 보면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B로 시작하는 아주 짧은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날걸? 어? 이게 이런 뜻이면 얘로 써도 대신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은 뭐 N하고 T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들 이건 두 단어인데 이것도 같은 뜻이죠. 좀 이거 눈치를 채야 되는데 비사이드는 B로 시작하는 어떤 짧은 단어하고 같은 뜻이고요. 또는 N과 T로 구성 이 두 단어가 합쳐야지 얘 뜻이 돼. 예, 그녀가 그 소녀가 미소를 짓고요. 그 이거를 뭐 아, 생각난다 옛날에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끊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막 빌드를 막 쓰더라고.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어? 왜 이렇게 끊어 읽으면 안 되냐면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있는 거지. 어? 뭐 그 소녀가 수영을 한다 이러면 뭐 수영을 자르고 한다 해가지고 막 두 막 쓰고 있더라고. 수영을 하다라는 하다씨가 있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막 보면 뭐 수영을 아주 잘한다 아 잘한다 막 두 웰 하고 뭐 이거 뭐지 막 수영한다가 있다 이놈의 새끼야. 됐습니까? 이 형식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해와야 될 거 많아. 시험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해야 돼. 또 까먹을 테니까 내가 카톡으로 남겨놔야 되겠네.